안녕하십니까. 에피투자연구소 우회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방금 4시가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우양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10384 넷공 되겠습니다. 우양은 이제 신규 상승주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 상장을 했고, 상장하고 나서, 예, 지금이 거의 상장했을 때 가격이에요. 예, 상장했을 때 IPO 기업 공개를 했을 때뭐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뭐 하락을 했고 이제 뭐 이제 코로나 맞고 그냥 정직하게 코로나 맞고 다시 뭐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은 하고 있어요. 우상향은 해요. 종목이 이제 정직하게 예,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선 딱 그려드리면 이렇게 우상향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보시면 네, 우상향 고점 조금씩 올리고 있죠. 올리면서 우상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안 닿았는데 그건 뭐 힘이 부족했다라는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우양 같은 경우는 뭐 테마로 하나 엮인 게 있어요. 두개 정도가 엮였어요. 두 개.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HMR이 아니고 HMR 맞죠. 네, Home Meal Replacement라고 해서 네, 영어로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는데. 예, home, H는 home을 의미하고요. home은 뭐죠? 집, 집입니다, 집. 그리고 밀은 뭡니까, 밀. 밀은 뭐죠? food. 예, food와 같다. 그리고 replacement.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예, replace. place가 뭐죠? 위치, 장소. 예, 근데 이게 동사로도 쓰여요. 동사, verb라고 하죠. 예, 동사로 쓰이는데, 리가 뭐죠? 다시 하다, 다시 배치하다. 예, 그래서 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체하다. 주식 방송이 어떻게 영어 교육 시간이 됐는데, 예, HMR은 이제 Home Meal Replacement라는 약자예요. 예, 약자인데, 예, 우양은 핫도그를 파는 회사입니다. 핫도그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 이제 음식을 이제 팔고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종인데, 근데 우양 같은 경우는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이제 코로나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지만 뭐큰 수혜는 안 받았죠. 예. 큰 수혜는 안 받았고 지금 이렇게 크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주고 있는데, 예, 거래량 좀 터지면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켓컬리랑 이제 어느 정도 마켓컬리 테마로 엮여가지고요, 얘가. 예. 그래서 예, 마켓컬리 템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거래가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마켓컬리가 굉장히 이제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크게 뜨면서 이제 갭을 엄청나게 띄우고 예, 23%까지 올라갈랑말랑 하다가 이제 하락해서 4%, 종가 4%, 4.2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내려오다가 21선 반등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예, 지금 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가놀이인 거죠. 여기 시점으로. 예, 21선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약간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음봉이에요. 어쨌든 음봉이고, 이제 마이너스 0.63% 마감입니다. 예, 오늘 수급으로 보면은, 예, 둘다 팔았어요. 개인하고 외국인 둘다 팔았어요. 예. 둘다 팔았고, 기타 법인이 좀 사줬네요. 예, 그래서, 예, 둘다 팔았습니다. 예, 둘다 팔았고, 우양의 이제 재무를 보면은, 예, 우양. 좋아요.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0 보였는데, 지금 예,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EPS, 저당순이익도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나오고 있고, 이때는 좀 높았는데, 예, 의미가 없죠. 예, 별 차이 안 나고 있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이제 예, 좀 떨어지고 있네요, ROE는. 네,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ROE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ROE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 투자 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우양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양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스윙 매매라고 하죠. 굉장히 스윙 매매하기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사고 예,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네, 일주일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윙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로 이렇게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요즘 들어서 이제 마켓컬리 이슈로 해가지고 좀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약간 좀 눌렸는데 오늘 희한하게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둘다 팔았어요. 네, 개인이 꾸준하게 샀는데 네, 그렇게 뭐 매도세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거래량도 예, 43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늘 거래량 많이 미미하죠. 지금, 네, 어제보다 덜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금요장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 오늘 특히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창투사, 예, 창업 투자, 예, 이제 창업을 투자하는 이제, 인베스먼트사들의 이제 많이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이제,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우량은 이제 뭐 소외받았습니다. 뭐 우량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 오늘 특히 이제 현대차나 이제 현대오비스 이런 쪽에서 구글이랑 협업을 하면서 서비스 쪽으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매수세가 다 몰려갔기 때문에, 예, 우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금요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이 사업은 예, 앞으로 미래가 좋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집콕 예, 밖에 외출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출을 자제하고 이제 집에서 음식을 먹고 하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이제 에어프라이기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를 딱 샀는데 사두면 이게 썩으니까 이제 뭐라도 해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예. 가정에서 이제 가정 음식 대체 식품을 사가지고 이제 에어프라이기로 이렇게 시험도 해보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시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량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에어프라이기 샀는데 안 쓰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량 같은 기업에서 이제 뭐 핫도그라든가 이런 걸 사고 뭐 이제 HMR 이제 식품을 사가지고 집에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이제 돌려 먹는 이렇게 구워먹는, 예. 그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예, 매출액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주가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매우 낮아요.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매우 가볍습니다. 어떤 이슈가 팍 터지면은 엄청나게 크게 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예, 그래서,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아직 신규 상장주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예. 그죠? 그렇지만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부채비율도 늘었네요. 네, 부채 비율이 225%나 되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원래 497%였어요. 아직까지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좀 많은데 좀더 줄어들면은 더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량 종목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제 힘써 주시고 계시고, 수장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 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